얘가 XY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한번 후딱 할게요. 얘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두 개가 XY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지 말고 두 문자로 얘는 이쁘게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다고 인수분해하는 거야. 1, 1. 얘는 1, 3에 둘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지요. 4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가 머릿속에 XX 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Y 신경 쓰지 말고 X만 신경 써봐.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숫자 갖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해가 K 되는 것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하고 얘가 대각선 곱하고, 얘하고 얘가 대각선 곱해서 합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좀 색깔 다른 걸로 얘하고 K 갖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대각선을 곱하고 얘를 곱해서 뭐 만들어야 돼요? 1을 만들어야 된다고. 곱하니까 뭐야? 3알파 더하기 베타 한게 1이 되어야 돼. 요거 되는 알파 베타를 찾아. 둘이를 빼놔? 그럼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가 뭔데? K잖아, K. 그래서 여기가 위에가 1, 밑에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내 인수분해는 이제 가로로 적으면 끝. 얼마? X 플러스 Y 플러스 1. X 플러스 3Y 빼기 2.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끝. 요까지 이해가 가나? K는 마이너스 2고요. 얘를, 요까지가 뭐라? 제곱, XY, 3Y 제곱이니까 이게 뭐라? X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 몇 차인데, 이거는? 2차식이라고. 2차의 동차식. 여기서 1차의 동차식 상수라고. 그래서 곱해서 이거 되고, 곱해서 K 대해서 대각선 곱해서 얘가 되는 두, 뭐야, 식을 여기 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꼭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됐나?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 얘가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럴 때 K 값 구하라. 나중에 되면 이게 좀 꼬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두 직선을 나타낼 때두 직선을 이룬 각이 90도더라. 뭘 구하라.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나는 여러분이 인수분해 하는 게 이거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보단 이 자체로 인수분해 하는 연습도 했으면 바란다고. 자, 됐나요, 여기까지?